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제가 요즘 개발을 많이 팔고 있는데, 요즘 꽃없는 아이를 제가 지금 팔고 있잖아요. 먼저 12월 27일날 팔은 노란 개발이고요. 이거 엊그저께 1월 5일날 팔은 주황 개발이에요. 주황 개발과 노란 개발의 이제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주황은, 저 뭐야, 노랑은 이게 막바로 뛴 상태에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걸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뛴 상태에서 이 정도 이 새순이 오른 상태까지 뛴 아이들을 주황 색깔을 여러분한테 판매를 했는데요. 지금 분갈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서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가 다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막 급하시더라고요. 저도 급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 구독자님들도 급하셔서 분갈이부터 하시는데. 분갈이는 좀 천천히, 하여튼 봄에 새싹이 다 올라오고 이렇게 두 마디, 세 마디 올라왔을 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고요. 나는 꽃 필요 없어. 그냥 주황을 이번에 나는 구매했는데 꽃 필요 없어. 더 키워서 이렇게 늘어지게 하고 싶어. 요렇게 늘어지게 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 아이를 그냥 띄지 말고 그냥 키워주세요. 이렇게. 계속, 가을까지. 그러면 크리스마스 꽃으로 12월에 여러분들이 꽃을 보실 수 있어요. 똑같이 노랑도 지금 새순이 안 올라왔잖아요. 새순이 올라오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꼭 봄에 꽃을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검정봉자리 씌워놓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새순이 지금 나오고 어느 정도 또 크면 또 위에 또 새순이 달리거든요. 그거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키워주시면 이 옆에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늘어짐에 크는 아이예요. 그러면 제가 노랑이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화분은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가벼운 거. 깊이가 18.5요. 18.5고요. 넓이는 딱 20이네요. 딱 20이에요. 20을 이 밑에 물구멍이 이렇게 좀 커서 잘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요 굵은 마사, 대립이라고 그러죠. 굵은 마사 여기에 한삽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삽 깔고요. 요거는 지금 이쪽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지금 그 폴라이트 요 사이즈예요. 폴라이트 반 넣고요. 그리고 마사, 이 소림 마사 반 넣고요. 그리고 저기다 강모래 하나 넣었어요. 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준비한 아이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날짜를 써가지고 왔어요. 언제 샀는지. 제일 먼저 산 아이가 요 아이예요. 노랑. 이건 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샀던 아이예요. 사서 제가 삽목도 했다고 그랬던 거죠. 기억하시죠? 9월 21일 날 제가 사가지고 배송 오자마자 다 뜯어서 삽목을 하고, 이제 혹시 무슨 색깔 꽃이 피나 노랑이라고 샀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자른 아이들한테서 지금 꽃이 나와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 두 개랑, 제가 요거는 12월 2일 날이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 2일 날 노랑하고요, 흰색하고 합식한 아이를 여러분한테 판매를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물기가 없지요. 제가 요즘 바쁘다고 물을 안 줬더니요, 요렇게 다 말랐어요. 다 말라서 여기서 노랑이만 떼가지고 제가 이제 요 노랑이끼리만 해줄 거예요. 고객님들이 딱한 포기가 노랑이었어요. 막 이렇게 아쉽게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노랑이 얼마 없다고 남겨놓은 이 아이는 촉수로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래요. 네 개. 이 아이 다 털진 않고 이 정도만 털겠습니다. 이 정도만 털어서요. 제가 이제 요거도 높낮이 조절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살짝 넣어주고, 요거는 이제 살짝 치워놓겠습니다. 흰색은. 요 흰색 남은 거는 치워서 따로 넣고요. 요거 이제 제가 그
쿠팡에서 두개산거요거이제같이여기다합식할거예요노랑이끼리만이제모아놓는거예요요거는이렇게흙이이렇게촉촉하니까입장을보면육안으로도비교가되죠얘는탱탱하고요아까물없던아이는이렇게나요얄팍하죠그러니까이개발은약간물을좋아하더라고요너무말리지않는게아우손질하다가제가떨어뜨렸어요이보세요이새순으로나오는거새뿌리이게다안털고저는그냥이렇게넣어줄거예요이렇게새뿌리이것도하나빼보겠습니다아이거한번더찍어주시겠어요여기여기새뿌리다죠저희는지금이거는영양제예요이거알갱이를위한영양제영양제들꼭사용하시죠꽃피고뿌리활짝잘되라고좀가격나가도그거사용하시면좋아요판매그렇게비싸지않거든요한병에9000원정도저희도지금9000원만원에팔고있거든요그런걸해서그영양제가한5개월4개월에서5개월가니까그렇게하시면돼요지금날씨가흐려가지고밖에빗방울이쏟아지고있어요지금불도켜고이렇게했는데좀어둡네요비가쏟아지니까더캄캄해졌어요이제마무리하겠습니다고양이가요들어왔어요고양이가들어와서저렇게시끄럽게우네요애기고양이에요엄마를잃어버렸나봐요갑자기오늘어디서나타나가지고저렇게애절하게울었어요근데사실저는조금촌출신인데약간이런짐승을좀무서워하는편이에요어렸을때시골에서자전거타다가뭐개가쫓아오는바람에논으로굴렀거든요그뒤로이렇게약간이런야생짐승들좀무서워해요 제가막이뻐하면은원룸할텐데좀그래서뭐저쬐깐것도무서워가지고저 이렇게해서마사까지넣고이제마무리는됐어요한번살짝여기좀치워보겠습니다좀이쁘게찍고싶어서요제가오늘딸한테이거좀찍어달라고요청했어요제가혼자하면서는이렇게다할수가없더라고요막이렇게설명해주고이렇게이노랑도지금이노랑하고요이노랑하고한칸을한번잡아줘볼래요 아까심기전에했어야되는데생각은했었는데그죠요거하고요거하고색깔이틀린이유가요요거는지금핀제지난거는핀제가며칠안됐고 2, 3일된거고요요거는시들을단계가다된거예요그래서바랜거예요말하자면색깔은똑같은노랑인데요거이제핀제얼마안돼서이렇게색깔이이렇게진하고요이렇게해서노랑합식했습니다어떻게보시고좀힐링좀하셨나요노랑이아주없어가지고우리구독자님들도애타시지만저도많이애타고있어요아여기요거예쁜거찍어주세요이렇게필나가는거 감사합니다행복하십시오바이바이